네, 경제의 청춘은 IT, 첨단 기술, 또 미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도 정말 첨단 경제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지금도 아직도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이슈가 좀 많습니다.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네. 박범수 기자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가상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곡. 강서구에 있는 그 마곡 아니고요. 일본 거래소 마운트 곡스 소식인데 여기 문제가 많았잖아요. 상환 일정이 1년 미뤄졌다. 지금 이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먼저 마운트 곡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일본 거래소인데요. 한때 네.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네. 하지만 2014년에 비트코인 85만 개를 좀 탈취당해서 파산을 했는데요. 이후로 이제 피해자들 거기 돈을 맡겨놨을 거니까 네. 바로 채권단을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동안 현재까지 회복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운트 곡스가 최근에 상환 일정을 원래 2023년 올해 10월 30일이었는데 내년 10월 30일 로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신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기존 날짜에 맞게 상환 일정을 준비를 했지만 정보 제공을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거래소와의 협조 일정이 좀 늦어져서 1년 연기하게 됐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제 위원회에 필수 정보를 이미 제공한 채권자는 내년보다는 좀 빠른 2023년 말부터 순서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85만 개나 탈취됐다는데 한 30조 원 가까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예.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게 당시에 마운트 곡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였고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이 안에 네.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해 규모가 큰데 이제 기존에 2014년도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었는데 네.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낮았을 때는 이제 과연 코인으로 받는 게 낫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게 낫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코인으로 받는 게 좀 우선되는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비싼 때도 있었는데 85만 개나 탈취한 사람들은 잡혔나요? 마운트곡스 탈취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내부자 소행이라는 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상 자산 발행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뭔가 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스타트업의 자본금 혹은 뭐 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와 별개로 최근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은 소식은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에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코인 텔레그래프 등 여러 매체는 최근에 이제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에는 이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법인인 투자사업 유한 책임 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여기에 이제 코인 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도 완화하면서 네. 블록체인 업계에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스타트업이 발행 그 자금 조달을 이제 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좀 더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사실은 지금 스타트업이 한때 좀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 뭐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일본은 좀 스타트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사실은 일본 관련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스타트업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풀릴 때는 좀 주목을 받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투자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 자체만을 놓고 보기보다는 이 일본 전체적인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일본은 굉장히 가상자산 규제를 좀 강화해서 여건을 좀 더 강화하고 타이트하게 만드는 기조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총리 까지 나서면서 좀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가상자산 코인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스타트업에게 문길을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야 정말 뭐 이렇게까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 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IT 또 새로운 것들 뭐 우주 막 늘 관심 있는 분인데. 이분이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X로 바꿨잖아요. 지금 네, 트위터가 요즘은 트위터가 아니라 X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유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름부터 정책까지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이스라엘 총리와의 대담에서 X,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트위터에 월별 이용료를 소액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봇 계정 때문입니다. 네. 봇 계정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이 봇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시글을 올린 계정들을 말하는데 네. 봇 계정들이 이제 혐오 발언이나 사기 조장 등에 좀 쓰이곤 해서 네. 유료화를 통해서 이제 봇을 좀 어떤 이런 위험성들이나 이런 문제점들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서 그 도입 이유를 머스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시장 반응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갈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봇을 없애기 위한 좋은 조치인 것 같다라는 평가와 네. 이렇게 유료화를 하게 되면 대중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평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입니다. 이 X를 이용하는 월간 사용자 수가 한 5억 5천만 명 되는데 자 이제부터 돈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상현 기자께서는 사람들이 네, 아, 뭐 돈 내고까지 써 이럴 것 같은데요. 네, 가상자산 업계에 있으신 분들 트위터 굉장히 많이 쓰셔서 네. 저도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렇게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드를 통해서 보곤 하는데 이런 유료화 소식이 도입됐을 때 그분들은 사실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로 잘 쓰고 있던 서비스 갑자기 돈 내라고 쓰라고 하면 네.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머스크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이제 전기 같은 것들 이제 출간이 되면서 이제 왜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장기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아. 그건 그동안 좀 그래도 괴짜같이 보이고 좀 안 될 것 같다는 것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성공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업 수완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좀 성공 가능성이 없지만 않다라고 네. 보이긴 합니다. 설마 머스크가 무모하게 뭐 가입자 다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했겠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들어보니까요. 지금 X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메타 그리고 이제 스냅챗도 유럽권에서도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다 유료화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X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이런 트렌드가 서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메타에서도 이렇게 좀 다각화를 좀 해보고 새롭게 좀 SNS 판도로 바꿔보려고 스레드를 냈었는데 네. 처음에는 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구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구독 모델을 통해서 좀 수익 안정화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이른바 가상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봇 이거를 통제한다라는 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언론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AI가 탑재된 윈도우 11 11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AI가 탑재되면 뭐가 다를까요? 네, 일단은 윈도우 11은 원래 나왔었는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출시 일자는 9월 26일이고요. 업그레이드로 이제 윈도우 11에는 윈도우 코파일럿이라는 AI 비서가 좀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홍보 영상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홍보 영상을 보면은 윈도우 맨 아래 작업 표시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 아이콘이 생깁니다. 네. 그 아이콘을 누르면 AI 비서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네. 모양은 챗GPT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네. 그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음성으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혹은 검색어로 입력해서 뭔가 검색하는 정보나 혹은 내가 뭔가 지금 좀 일이 안 되는데 효율을 높여줘라고 하면 뭐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음악을 좀 추천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윈도우 작업을 할 때 환경 같은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설정해 주기도 하고 혹은 또 이제 내가 뭔가 기사를 읽거나 글을 읽을 때 그걸 요약해 주기도 하는 등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챗GPT 수준의 좀 뭐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게 적용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도의 어떤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하겠다고 한 거는 챗GPT 나온 이후 그 전후로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좀 실제로 좀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챗GPT도 이 기존에는 굉장히 사용성이 좋다, 네.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홍보가 되었었는데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도 직접 사용해봤을 때 네. 이게 사용성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건 알려진 것만큼은 좀 좋지 않고 오히려 오류도 많다라는 것도 좀 많이 밝혀졌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과연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접 써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한글로 질문하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윈도우 아래 챗GPT나 이런 AI 서비스가 계속 나의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또 이상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자,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코인 매각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4조 5천억 원 상당의 코인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 풀리면 시장에 영향받지 않나요? 근데 이때 굉장히 처음에 이제 FTX가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22년 11월에 고객 자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세계 2위 거래소였는데요. 네. FTX가 이제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관리에 좀 돌입을 했는데 법정 관리라는 이제 고객들에게 자산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한 4조 5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이제 팔고 싶다라고 이제 연방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제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자들이 굉장히 우려가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보유한 코인이 이제 솔라나,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이 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소식이 승인됐을 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FTX가 보유한 코인을 팔아도 시장에 큰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 분석입니다. 그 근거로는 뭘 들었었냐면 FTX가 코인을 팔 때 한도가 존재합니다. 첫 주에는 5천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주당 1억 달러인데요.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한도가 2억 달러까지 늘어나는데 한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리고 FTX가 보유한 코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코인이 솔라나입니다. 근데 네. 이 솔라나 코인이 이 FTX가 가지고 있는 게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이게 장치가 걸려져 있어요.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거를 락업이라고 하는데 네. 딱 잠겨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잠겨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갑자기 시장에 대량 매도가 풀려서 매도 물량이 풀려서 충격이 나타날 우려가 좀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비트코인 소식도 새로 들어와 있네요. 장외 거래 그러니까 OTC 규모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가장 먼저 출시돼서 관심이 높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OTC 관련돼서는 사실은 코인을 좀 깊게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닌데요. 네. 일단은 OTC라는 건 이제 KOTC처럼 이제 거래소 내에서 장 내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장 외에서 거래되는 시장, 장외 거래를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우린 중앙화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지만 OTC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 P2P 거래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OTC 거래 규모가 9월 22일 기준 최근 30일간 하루 평균 11건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분석들이 나타나는데 네. 엘리엇의 은딩가 21 쉐어즈 리서치 담당자는 이제 시장이 비트코인을 좀 모아두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거래 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장외에서 유통되는 시장에 코인이 좀 묶여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코인을 좀 축적해 갈 거라는 그 뜻인데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장외 거래 규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좀 묶어두고 있지 않고 네.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라는 뜻이고요. 최근에 좀 비트코인 지표 관련해서도 이 단기 보유자도 97.5%가 손실 상태로 나타나면서 좀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다른 면이 있네요. 네. 이 코인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 OTC라고 하는데요. ROTC와는 좀 다릅니다. 예.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소식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보유한 코인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외에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31조 원이라고요. 네, 이번에 좀 처음으로 집계가 된 건데요. 국세청이 9월 20일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코인이 그 자산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네.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지갑에 갖고 있다면 그걸 이제 신고해라 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 보유 코인의 규모가 다른 자산에 비해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보유한 코인 규모는 약 131조 원으로 전체 자산이 186조 원이었는데 네.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크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법인 비중이 많았습니다. 법인의 해외 보유 코인 규모가 120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는 코인 발행사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한 코인을 올해 처음 신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코인 사업을 하는 곳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할 텐데 그 코인들을 이제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해외 지갑에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고가 처음 돼서 이렇게 큰 규모가 나타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이제 2025년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고되는 걸 볼 때 과세에 대한 당국 준비에도 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혁신하면 사실 아이폰 떠올리는데요. 이제 잡스도 없는 시대이지만 아이폰 15 나오면서 별로 혁신도 없고 충격도 없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한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아이폰 15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내일경제는 다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식 출시 일자는 10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은 10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9월에 아이폰 15가 시리즈가 처음 이제 세상에 공개된 뒤에 한 달 만에 나온 건데요. 이제 SK, KT, LG 같은 이제 통신사들은 일주일 전에 10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데 이제 또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국의 출시일자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이제 미국, 네. 영국, 일본, 중국은 이제 9월 22일 1차 출시 대상이고요. 네. 마카오, 말레이시아가 2차로 10월 29일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10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껴있는 좀 늦은 시장으로 좀 봐서 한국 시장이 좀 이렇게 홀짝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기존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 C타입이 도입됐다는 거고 이제 최상위 모델 외에 다른 모델은 전작과 좀 동일한 가격으로 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몫을 받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아이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혁신이 없다. 이게 뭐가 네. 달라진 거냐라는 평가는 있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 보면은 사실 아이폰은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사용자들 주변에 많은 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또 아이폰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평가하려고 보면 뭐 이게 혁신이 없나 이제 이러는데 주변을 보면 또 다 15로 바꾸고 있다. 뭐 근데 가격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는 15일 이래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밈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부모들이 좀 헉헉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또 우리나라에 잘 상륙해서 모습을 보일지도 전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애셋 박범수 기자였습니다.